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혜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샤넬백, 압구정 건물, 마이클 조던 카드 갖고 싶어? 이제 조각으로 투자해. 피트 오빠 계정에 돈페리뇽 한 병 키비오입니다. 자, 벌써 어떤 기사 타이틀이 이런 약세장엔 토큰 증권 관련주? 벌써 하나 올렸더라고요, 누가. 그렇죠? 그리고 오늘 토큰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다 보니까 지금 어뷰징 기사들이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되게 시의적절하죠.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금 STO 관련해서 지금 뭐 회의가 또 열리고 있거든요. 설명회 같은 거.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도 한번 알아봐야 된다. 자, 이 조각 투자가 만약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은 저도 처음에는 약간 망설일 것 같지만 좀 주식이란 위험 자산에서 조금 뭔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자산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잘 안 움직이잖아요. 지금 이번에도 보세요. 부동산 지금 다 고점 돌파해서 가고 있죠. 근데 그 중간에 약간 뭐 조금 빠지는 거를 기회로 해서 사자. 근데 그 부동산이 그렇게 돼요, 주식처럼? 부동산은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고 꽤 많은 기간에 금액 자체도 큰데 그걸 뭐 주식처럼 살짝 내려가는 구간에 그걸 기다렸다가 살 수 있어요? 그 언덕에서 팔고 사고 이걸 할 수가 있냐고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지금 다 저거 숨었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부동산은 굉장히 쉼표가 굉장히 띄엄띄엄이 크고 호흡이 길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변동성이 작아요. 만약에 부동산을 주식처럼 그 주식 가격처럼 살 수 있다면 안정성은 그대로 가면서 한마디로 그거죠. 커피 한 잔 가격으로 부동산 사네. 아, 물론 또 그걸 가지고 그러는 사람은 있어요. 야, 커피 한 잔 가격 부동산 가져가지고 뭐 그 간에 기별이냐 가냐?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리고 뭐 커피 한 잔 값 아메리카노 4,300원인가요? 이제 스타벅스 4,300원 아껴가지고 뭐 4,300원어치 뭐 그 원데일리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뭐 그거 10% 올라봐야 430원인데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야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조각 투자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미술품은 또 어때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뭐 아니 저거 내 똥싼 기저귀 차고 다니는 내 아기가 끄적거리는 것보다도 못하다 이런데 그런 게 몇백억 하잖아요. 미술의 세계는 또 굉장히 틀려서.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조각품을 뭐 집에다가 걸어놓을 수도 있지만 그 몇백억짜리 어떻게 걸어놔요? 그 미술품의 조각의 일부를 사가지고 그 가치가 오르면 내가 그 조각의 일부에 투자를 가져간다. 보면 미술품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처럼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얘네들은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 자산 배분을 만약에 한다면 오늘같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폭락할 때도 주식시장이 그렇게 폭락한다고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똑같이 폭락하진 않거든요. 그 미술품 가격이 갑자기 무슨 오늘 SK하이닉스 7% 빠지는 것처럼 갑자기 어제 오늘 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분산해 놓으면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자, 이거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게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돼. 연못소녀일 거예요, 연못소녀. 연못소녀라는 이 작품입니다. 뭐 이걸 또 보고 그럴 수도 있죠, 또. 저거 내 딸이 그린 스케치북에 그린 산리오보다도 지금 못하다. 미술의 세계는 모릅니다, 진짜. 자, 어쨌든 이거 훌륭한 작품이고, 그 다음으로 갑시다. 호박일걸요? 이거 그 인천의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가면은 그 가운데 크게 호박이 있잖아요. 그 이게 일본의 구사마 아요이 분, 이게 92세이신데 거의 워렌 버핏만큼 사셨어요. 이 작품이 54억 원에 낙찰됐거든요. 야, 이거 54억짜리 어떻게 걸어놓습니까? 근데 이걸 조각 투자로 여기에 일부분을 사는 거, 여기에. 아, 이걸 정말 잘라서 산다는 건 아니죠. 이 작품을 작가가 그린 걸 어떻게 잘라요, 가위로. 그게 아니라 조각 투자는 개념이죠. 이게 일본 모퉁이 일부분을 갖는 거예요. 한 1,000원어치. 그러면은 이 가치가 오르면 그만큼 가져가는 거죠. 어쨌든 미술 작품을 내가 소유할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 나 여기 구사마 아요이의 호박 작품이 있다. 뭐 어떤 애는 또 가고 야, 너 어디 있나? 거실에 있는 거 빨리 찍어서 보내줘.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친구한테 그러세요. 야,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 뒤로 가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풍선과 소녀라는 뱅크시. 뱅크시가 필명이에요. 진짜 작가 이름은 가려져 있고. 뱅크시의 풍선과 소녀인데 소도비 경매에서 15억 원에 낙찰됩니다. 이게. 이것도 15억 원 주고 사기는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 또 귀퉁이, 뭐 여기 풍선의 일부분을 사는 거예요, 이만큼을.
그런 게 조각 투자의 개념입니다. 또 뒤로 쭉쭉 가볼게요, 이제. 속도를 높여서. 자, 그리고 이거 이제 건물 투자입니다. 자, 압구정의 커머스 빌딩. 지나가다 이러잖아요. 야, 저런 거, 압구정에 건물 하나 있었으면. 저거 사기는 힘들죠. 통째로. 근데 이거 압구정 커머스 빌딩의 일부를 사는 거예요. 여기 뭐 화장실 타일 하나라도 어쨌든 내 거가 되는 거죠. 자, 뒤로 또 가보겠습니다. 지금 거래 가능한 물건이고요. 자, 그리고 그레인 바운더리 빌딩이라고 예쁘게 커피숍 할 수 있는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건물입니다. 지금 이것도 거래 가능하고 조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 섹터당 3개씩 준비했어요. 네, 섹터당. 서초 GL타워. 와, 서초동 지나가면서 아, 저거 사고 싶다. 뭐 창문 한 쪼가리라도 사고 싶다면 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8-4. 네, 이거 거래 가능합니다. 자, 다음 섹터로 넘어가죠. 건물도 이렇게 투자 가능하고요. 자, 이제 명품. 명품도 마찬가지죠. 야, 샤넬백 사러 갔는데 아, 이거 못 사겠네, 이거. 어? 1011만 원이거든요. 백 하나에 1011만 원짜리인데 그렇잖아요. 그럼 나 금장 이거 고리 하나만 사면 어떨까? 아, 진짜 고리를 산다는 게 아니라 조각 투자 개념이에요. 이거 어떻게 뜯습니까? 뜯으면 가치가 떨어지겠죠. 2024C 트렌디 뉴 미니 화이트 금장입니다. 자, 이것도 한 조각 1021원이면 한 조각 살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뒤로 또 가보겠습니다. 또 뭘 조각으로 살 수 있을까요? 롤렉스. 사람, 뭐 남자분들 또 롤렉스 막 이거 저기 오픈런 하다가 또 안 되면 저기 또 그 있죠, 남대문에 그 차에 가가지고 저기 짝퉁 사시죠? 아, 그 진품을 사는 게 낫죠. 지금 한 조각에 895원에. 그게 낫지 않아요? 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렸을 때 진짜 갖고 싶었던, 어렸을 때 동네에 그 저희 저기 서양 물건 파는 데가 있어요. 서양 잼이랑 이런 거. 거기에서 아주머니가 이 카드를 팔았거든요. 근데 마이클 조던 카드를 샀다고 막 자랑하는 애들 너무 부러웠거든요. 마이클 조던 그 데뷔 시절에 1986년 루키 카드를 파는데 이게 샤넬백보다 비싸요. 1549만 원이 저 카드 한 장에 지금. 저거 사기 힘들지 않아요. 한 조각에 780원에 사는 거예요. 두 조각, 세 조각도 살 수 있겠죠. 그건 뭐 마이클 조던의 뭐 땀 한 방울 사는 거겠지만 어쨌든 소유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마이클 조던 카드가 무슨 SK 하니스처럼 그렇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음원도 살 수 있습니다. 저희 때 저는 김원준 씨를 좋아해서 지금 나이가 거의 60 가까이 되는데 동안이에요. 모두 잠든 후에를 13,200원에 음원을 살 수 있다. 모두 잠든 후에가 나가면 나갈수록 이 가치가 오르는 거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지의 응급실. 와, 비싸죠? 74,800원. 이거 남자분들 가면은 무조건 이거 슬픈 눈으로 불러서 여자분들 홀리려고 했다가 삑사리 나는 그 곡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도 사고 싶으면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음원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상승률을 보여줬던 거. 뒤로 가봅시다. 뭐죠? 브레이브걸스. 이게 대박이 났거든요. 브레이브걸스의 이 롤린이 저기 완전히 역주행을 해가지고 군부대에서 열심히 돌다가 대박 났잖아요. 이런 거 만약에 정말 100원에 잡아다가 16만 1,100원이 됐는데 지금 100원이 이렇게 됐어요. 대박이죠. 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음원이.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음원도 살 수 있고. 자, 소도 살 수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뭐 이제 농사 짓는 분들, 야, 자식한테 송아지 한 마리 물려줘야지. 야, 우리 그 도시 사는 사람들은 야, 그 송아지를 어떻게 받아? 자, 송아지 받을 필요 없어요. 송아지를 투자하면 됩니다. 자, 여기 딱 나오죠. 지금 등지방 두께라던가 냉도 체중, 근내 지방도 근단 면적 해가지고 이렇게 이 소의 특성이 나와요. 그럼 내가 투자하고 싶으면 투자합니다. 이건 계림 농장에 있는 1호 상품이거든요. 이 소를 투자하는 겁니다. 송아지죠, 송아지. 자, 뒤로 가겠습니다. 지금 다 계림 농장 건데 다 특성이 틀려요. 얘는 마블링 유망주랍니다. 마블링이 아주 좋은가 봐요. 이런 거 투자할 수 있고요. 세 개씩 준비했으니까. 얘는 지금 저기 등 지방 두께가 아주 탁월하네요. 등 지방 두께가 아주 탁월한 이런 송아지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정말 쉬운 시대가 왔습니다. 굳이 송아지 똥냄새 안 맡아도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요 조각 플랫폼들 뭐가 있을까? 아까 전에 지금 이런 상품들이 이런 회사들이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까 카사코리아가 그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부동산 조각으로 파는 회사들이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트레저러, 샤넬백, 뭐 에르메스백, 그 돈페리뇽 이거 롤렉스 시계 팔던데 거기고요. 그다음에 축산 스타키퍼라던가 벤카우라는 회사에서 저런 송아지 팔고, 아까 뮤직하우, 뭐 핑고 컴퍼니, 링거 스튜디오, 슈박스 이런 데서 그 음원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서울 옥션 블루나 테사 열매 컴퍼니, 여기서 아까 그 비싼 미술 작품도 조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다양한 것들, 뭐 이게 끝이 없습니다. 아까 고가의 자동차도 투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웹툰 있죠. 웹툰이 잘 나갈 것 같다. 나중에 정말 저기 넷플릭스의 판류 웹툰이 될 것 같다. 그럼 미리 웹툰에 그 저작권을 사는 거예요. 뭐 이런 투자도 가능하고요. 끝이 없습니다. 무궁무진해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열립니다. 지금 열리고 있을 거예요. 김재석 국회의원이 주최를 해가지고 오늘 2시. 2시니까 예, 지금 좀 이따 열리군요. 점심 먹고 딱 열립니다. 이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주요 그 참석자들 다 모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국민의 국회의원 김재섭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지금 그 전 이전 국회에서 완전 폐기돼 버렸던 법안을 다시 발의를 할 예정이에요. 이게 통과가 되면은 이제 저 토큰증권이 법을 바탕으로 실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것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각 투자란 무엇인가? 자, 우리가 하는 지금 주식 채권 ELS 뭐 DR 이런 것들 있죠. 이게 정형적 증권입니다. 대표적으로. 근데 조각 투자의 영역은 비정형적 증권이에요. 그래서 신종 증권이고 우리가 뭐 토큰 증권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제 디지털 그 거래에서 분산 원장에 기재되는 그 부분 때문에 분장 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한 것 해서 토큰 증권이라고 쉽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각 투자가 모두 토큰 증권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 토큰 증권은 그 기술에 대한 의미를 넣은 명칭입니다. 이게 조각 투자란 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조각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사는 부분에서 형태에 관련된 것을 그 나타내기 위한 단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식이랑은 완전 다른 비정형적 증권이다. 그냥 조각 투자가 부상된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분산 원장 가상 자산 기술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전자지갑에 저걸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게 중요하냐면 복제가 불가능한 건 딱 하나씩밖에 없어. 서명이 된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남대문 짝퉁 얘기도 했지만 저기 있는 샤넬백을 샀는데 저게 짝퉁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샤넬에서 보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다. 그거는 저기 복제나 저기를 훼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증명이 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고 MZ세대의 투자 확대가 있고 국내 조각 투자의 규제 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아까 카사, 벤카우, 뮤직카우 제가 올려놨던 게 다 거기 거예요. 부동산은 카사 거 올려놨던 거고 제가 아까 송아지 벤카우 거 올려놨던 거고 뮤직카우 아까 여기 음악 저작권 여기 거 올려놨거든요. 여기를 보시면은 2, 3, 40대가 대부분이에요. 여기 벤카우 같은 손은 2, 30대가 거의 절대적인 거고 음악 저작권도 2, 30대가 절대적이에요. 부동산 조각 플랫폼에만 40대가 좀 있지 나머지 두 개는 2, 30대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2, 30대가 지금 5, 60대 비해서는 자산의 규모가 적지만 2, 30대가 이제 주력 소비층으로 떠오르다 보면은 이게 그때로 이제 미래로 흘러가게 되면은 법과 제도가 더 정비돼가지고 주력 시장으로 떠오르겠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조각 투자의 거래. 그래서 아까 전에 고가의 자산을 천 원이나 만 원 단위의 소액 지분으로 나눠서 투자할 수 있다. 이게 가장 매력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분산 원장 방식의 계좌 관리 허용, 분산 원장 방식으로 디지털로 그 서명을 할 수 있다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커진 거예요. 여기서 딱 이렇게 만약에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그 기술의 블록체인 기술에 이어서 딱 하나의 그 디지털 자산은 자기 하나의 계정에만 있는 거고 남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런 기술이 여기에도 들어간 것이고요. 그래서 복제나 무슨 짝퉁이나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들은 이미 다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신증권이 카사랑 지금 협업했고 미래에셋증권이 링거스튜디오 핑크컴퍼니 서울옥션블루 이렇게 쫙 있고요. 여기 KB증권이 바이실 스탠다드 펀더풀 서울옥션블루 뭐 이 회사들이 다 그겁니다. 아까 전에 웹툰홀이라는 회사가 또 하나증권이랑 아까 웹툰 기반 IP를 사는 회사예요. 여기는 또. 정말 무궁무진하죠. 이게 어디든 늘어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자산으로 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법만 통과되면 돼요. 지금. 김재석 의원이 발의할 법만 통과되면 된다.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자, 돈페리뇽. 자, 와인 중에 비싼 거죠. 돈페리뇽 지금 한 병 769만 원입니다. 아, 769만 원 사면 되지. 아니, 이거 굳이 이거를 사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나 한 모금만 맛보고 싶다. 아니면은 뭐 여기라도 갖고 싶다. 아, 그럼 이제 549원 가지고 조각으로 사는 거예요. 돈페리뇽. 자, 뒤에 화면을 보겠습니다. 또 웃긴 거 하나 준비했는데 옛날에 뭐 구구대장 뭐 나선호 씨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별놈들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데 이 대전 서구에서 이분을 이제 유명해서 모셔서 찍었는데 그 자료함을 낸 거예요. 이게 스케줄 청담이랑 스케줄 성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막 돈페리뇽 마시고 약간 MZ세대 그런 문화를 깐 건데 스케줄 성수에서 80만 원짜리 돈페리뇽을 시키는 문신 돼지충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제 자 이걸 킵해놓을 필요가 없다. 아까 말한 대로 돈페리뇽을 이걸 킵해놓지 말고 내 전자지갑에 돈페리뇽 조각을 킵해놓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돈페리뇽도 이제 조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대다.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듭형. 자, 에르메스 캘리팩 갖고 싶은 여자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에르메스 캘리팩을 어떻게 살까? 한 번에 살 수도 있죠. 로또 당첨돼서. 아니면 모아서 돈을 사던가. 아니면 조각 투자를 통해서 에르메스 가치가 오르면서 그 돈으로 진짜 에르메스 핸드백을 사는 이런 재미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말을 해보겠습니다. 에르메스 백, 넌 메고 다녀? 난 전자지갑에 쏙 넣고 다녀.